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재판에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억대의 양육비는 줄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계속 다투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친아들로 인정했지만 억대의 양육비는 못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조 전 회장 측은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에 항소장 변경서를 제출했습니다. 조 회장은 변경서에서 차 씨와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 친자 확인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지만 억대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조 전 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였습니다. 조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함에 따라 어제 결심 공판에선 양육비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만 오갔습니다. 조 회장 측은 억대의 양육비는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.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장례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법원은 내년 1월 28일 양육비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